안녕하세요, 노란 카스입니다. 이 차량은 2010년식 YF 소나타예요. 증상이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환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 때 스타트 모터가 좀 힘이 없게 시동이 걸린다고 하여 입고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 이것도 지금 발전기예요. 발전기가 충전이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한 12.78 정도 나오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충전이 될 때는 한 14.5V에서 한 13.9V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게이지상으로 찍어봤을 때 나타나서 지금 이제 발전기 교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도 조금 방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배터리를 뺐어요. 제가 탈착을 해갖고 저희 전기 충전기로 해서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전기 충전을 걸어서 방전된 걸 조금이라도 더 충전시켜 주려고 이렇게 배터리 떼어갖고, 터미널만 보이죠? 터미널 플러스 터미널, 여기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자동차는 전기가 DC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못해서 부딪히면 쇼트가 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기 때문에 DC라서 그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서 전기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품 발전기예요. 그 다음에 신품 발전기. 자, 고품 발전기 이제서 떼었어요. 되게 좀 쩔어 가지고 안 빠져요. 고착이 됐다는 거죠. 쩔었다는 거는 이제 요거 교환하는 거 제가 다시 올려 드릴게요. 자, 이게 문제의 YF 소나타 발전기 충전이 됐다 안 됐다. 자, 이게 원래 고품이에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따 들어가면 꽂고 안 들어가죠. 자, 요거는 원의 베어링 이상 없어요. 좀 충전 계통에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신품도 보시면, 자, 안 돌아가죠? 자, 원의 베어링. 자, 반시계 방향 잘 돌아가잖아요. 이건 원의 베어링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끝났고요. 이거는 발전기 안에 충전 레귤레이터가 충전이 됐다 안 됐다. 전자 부품이에요. 고개 이상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발전기 밑에 볼트 14mm, 그 다음에 여기 홈이파 있어요. 이렇게 제가 프레셔로 이렇게 비추는 부분, 그거하고 여기 볼트하고 딱 체결이 되게 있어요.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가고 여기 위에를 이제 위에 요 볼트를 요 위에 요쪽 부위 볼트를 걸어서 두 군데서 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13mm 이제 손이 들어가서 요 안쪽에 볼트가 있어요. 이거는 잘 안 보일 거, 지금 쪼이는 소리만 들리죠. 따르따르 쭉 손으로 해서 녹여 들어갑니다. 눈으로 다 잘 안 보여요. 보여 드리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기도 한 번씩
소리는 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 우리 친구들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뭐 보여가지고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손감으로 지금 조이는 거거든요. 그 밑에 끈 다 조여졌네요. 자, 밑에 끈은 수작업 했고요. 위에 거는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요. 위에 거는 이렇게 딱 13mm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무리만 수작업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만 스판으로 이렇게 하면 발전기는, 신품 발전기는 조립은 됐어요. 조립은 됐는데, 이제 벨트하고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아, 잘 안 보이죠? 이건 다시 제가 해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자, 발전기가, 이거 진공 가버너 지금 내가 조이는 거요. 진공 가버너 탈착을 안 하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착했다가 다시 조립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는 벨트 조립 단계예요. 이거는 좀 찍기가 애매해서 좀 제가 일단은 뱅뱅 돌려서 자 오토 텐셔너 장력 조정의 텐셔너를 위로 당겨 올리죠. 당겨 올리면 이제 벨트가 약간 간격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자 13mm 스파날 놓으면은 딱 조립이 완료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발전기 충전 안 되는 거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 이제 조립하고 벨트까지 다 조립하고 배터리 이제 충전 1시간 전에 걸어 놓은 거 충전이 좀 많이 됐을 거예요. 그거 이제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배터리 제가 발전기 수리할 동안에 충전 걸어놓은 거 자, 고정 12mm 조이고요. 자 플러스 10mm 그 다음에 항상 플러스 먼저 체결하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0mm 체결하면 발전기 소나타 Y2 YF 소나타 이제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다 조립됐어요. 자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 안 걸었을 때, 안 걸었을 때, 제일 처음에 운행하고 와서 12.86 정도 나왔는데 충전 거니까 지금 13V 정도 나오죠. 아, 13V. 자, 요랬을 때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소나타 AF, YF 2010년식. 아, 키로수는 한 62,353km네요. 키로수는 얼마 타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기가 충전이 됐다 안 됐다 그랬을까요? 자, 시동 안 걸었을 때는 12.86에서 13V 정도 나왔죠. 자, 시동 걸고, 보이십니까? 14.54. 14.5 정도에서 13.9에서 14.5 정상적으로 이게 충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도 충전이 안 될 때는 쭉
조금 시동이 힘이 없어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도 약간의 조용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충전이 잘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엔진 소리도 정상적으로 적당한 크기로 소리가 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